한해 농사에서 아마 제가 최고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약해 피해를 입은 곳들은 이렇게 누런하게 이렇게 네, 약해 보입니다. 피해에 대한 현상이 보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 500배액으로 혼합 살포를 한 후에 이렇게 신초 부분은 진녹색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마늘 농사가 한창인 태안에 나와 있는데요.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불쌍한 곳을 또 먼 길을 와주셔서 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장님께서 굵직하고 좀 알이 큰 마늘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아, 사장님 그럼 여기 스페인 대서마늘을 심으셨는데요. 혹시 육종 마늘을 안 심으시고 대서마늘 심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육종 마늘에 비해서 이쪽에는 대서마늘이 한 80% 정도 비율이 돼요. 장점을 들자면 스페인 마늘이 수확량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통이 좀 굵습니다. 그다음에 쪽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가공, 특히 이제 장아찌를 만들거나 할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마늘을 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늘이 월동기 보내는 작물인데 이거 파종하고 사장님께서 월동 전에 따로 생육관리하시고 그런 팁이 있으실까요? 아, 네. 대서마늘은 월동할 때 추위와 병에 좀 약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월동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가 이제 배수로를 잘 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자라서 뿌리 활착이 이루어진 상태로 월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뿌리 네. 활착이 안 되면 겨울철에 그 냉해를 입어서 맞습니다. 예, 정상적인 생육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 점만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 네. 지금 잎 보면은 네. 되게 잎이 많이 자랐는데 네. 혹시 몇 월에 파종하셨나요, 이거는? 9월 중순에 파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파종 후에 여기에 영양제, 특히 나르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혼합 살포를 해서 부분 활착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장님 그 나르겐으로 좀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나르겐이라고 그러면 참 새롭기도 한데요. 한해 농사에서 아마 제가 최고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요 나르겐, 그 다음에 미리근, 특히 또 부리오. 많이 쓰. 지금 뭐 마늘도 쓰지만 저는 그 전작기에 있어서 생육 전기, 중기, 후기로 전체적으로 다 쓰는 편이에요. 네. 묘를 정식을 했을 때에는 또 나르겐을 살포를 하면 뿌리 활착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중기 이후에 500배액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희석해서 살포를 하고요. 점적 관수나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작물에 있어서의 낙과 방지, 생육 활성, 그 다음에 어떤 영양분을 이용하는 데에 그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전작기에 있어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그냥 종합 영양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많은 네. 효과를 보셨네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잎 보면은 되게 잎도 싱싱하고 확실히 뿌리도 지금 안에 네. 잘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촬영 전에 여기 농가를 주변을 봤는데요. 여기저기 대우 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확실히 저희 대우 제품을 매니아시구나. 그게 확 저한테도 느껴져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그 마늘 생육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마늘이 이제 대서 마늘인데요. 네. 이게 지난달 급작스러운 추위와 그 서리 때문에 약간의 그 생리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그 나르겐과 영양제 등을 혼합 살포를 했습니다. 두 번 네. 500배액으로. 그랬더니 이 잎의 황화 현상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이렇게 지금 신초가 진녹색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네, 보입니다. 뿌리 활착도 월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 마늘은 지금 현재 완전히 정상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한 군데서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피해가 네. 있었던 곳 그곳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까랑 확 다르네요. 이게 많이 시들었는데 이게 혹시 예.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네. 거죠? 여기 이밭 자리가 저쪽하고 같이 심은 자리인데 네. 강인어른께서 여기에 경엽제초제를 살포를 하셨어요. 아. 원래 이쪽은 관행적으로 네. 마늘을 심고 나서 풀이 나지 말라고 하는 스톰포라는 약제, 그러니까 잡초바라 억제제를 뿌리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뿌렸어요. 그걸.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풀이 많이 나니까 네. 장인어른께서 경엽제초제를 여기다 살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약해를 입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나르겐과 함께 영양제를 혼합 살포를 했어요. 약해 피해를 입은 곳들은 이렇게 누런하게 이렇게 네, 약해 보입니다. 피해에 대한 현상이 보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르겐을 두 번 500배액으로 혼합 살포를 한 후에 이렇게 신초 부분은 진녹색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가운데 부분은 이제 초록색 네. 부분을 해서 곱게 쓴 게 지금 확 그렇죠. 보이는데요. 요 잎 끝부분은 피해를 본 부분이고 요게 이렇게 진녹색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구근 활착이나 월동에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확실히 그 영양제 나르겐을 혼합 살포한 것이 이 생리장애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야, 이게 조금이라도 늦었으면은 또 이게 다 죽었을 수도 있는데 나르겐 이제 뿌리면서 고사하는 것을 또 예방하신 그러니까 것 같네요. 이게 죽지는 않겠지만 네. 이렇게 그 신초가 나와서 뿌리가 활성화돼서 겨울을 맞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생기에 큰 차이가 생기겠죠. 상품 월동 보낼 때도 확실히 그렇죠. 이제 차이가 나겠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나르겐을 혼합 살펴와서 이렇게 신초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희가 도움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나르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네. 사장님이 생각하는 나르겐을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은 혹시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르겐은 식물에게 보약이다. 보약이다. 네, 아, 뭐 네. 그만한 표현이 없겠네요. 그 이상의 표현이. 예, 이게 다 살려낸 것도 종합 영양제로 지금 잘 쓰고 계셔가지고 보약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보약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작물마다 생육 조건이 다 다른데 네. 비료 성분이라든가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들이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르겐은 그런 비료나 이런 부분들을 생리 활성화를 시켜주는 효과가 뚜렷한 것 같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요. 작물에 있어서의 생장을 확실하게 도와준다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태안에 마늘 농사 짓고 계신 양수진 사장님 농가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나르겐이랑 마늘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영상 찍고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인사로 저희 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네.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우맨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